중국이 또 말썽이다. 한복, 김치에 이어 연예인 국적마저 훔친다. 국민 걸그룹 소녀시대의 전 멤버 제시카가 조선족이 됐다. 지난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그룹 소녀시대 출신 제시카의 이름이 적힌 출연자 명단이 올라왔다. 중국 걸그룹 서바이벌 프로그램 승풍파랑적저저 시즌3 출연자 명단으로 제시카가 조선족이라 기재됐다. 승풍파랑적저저는 30세 이상 여성 연예인들이 경쟁을 통해 5인조 걸그룹으로 재데뷔하는 과정을 그리는 프로그램이다. 해당 프로그램 지난 시즌엔 리세이 출신 페이와 지아 등이 출연했다. 제시카는 올해 34세로 한국 이름은 정수연이다. 제시카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출생으로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 그녀는 2007년 그룹 소녀시대로 한국 연예계에 데뷔해 2014년 그룹 탈퇴를 선언했다. 소녀시대의 아픈 손가락 제시카가 조선족으로 등장하자 국내에선 또 중국이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각종 커뮤니티에선 한국 국적은 아니더라도 제시카는 한국 연예인, 중국 너무하네, 제시카가 언제부터 중국인 등 이번 사건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왔다. 제시카를 조선족이라 소개한 것의 의도는 명확하지 않다. 제시카의 의도였는지 제작진의 실수였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중요한 점은 해프닝일 수 있는 사건에 대중이 큰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는 점이다. 대중의 민감도가 올라간 것은 중국 정부의 과거 행동들이 야기한 면이 크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김치, 한복에 이어 스타의 국적까지 뺏길 수 없다는 긴박함이 대중을 움직이고 있다.